하리석 선수입니다. 네, 하리석 선수에게 필요한 것, 이제 방송 경기에 대한 적응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실력 발휘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하리석 선수가 애틀에 자주 기용되는 만큼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그런 경기력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프로리그 들어와서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워낙 어려운 상대일 텐데 한희석 선수가 잘 이겨내면서 승리로 가는 길, 너에게 가는 길 말고 승리로 가는 길을 보여줘야겠습니다. 네, 한희석 무너지면 SDO에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무너지면 포스트 시즌 갈 수 없어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K텔레콤 T1의 다크 박영우 선수입니다. 네, 6승 4패의 지금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포스 자체는 그 이상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박영우 선수입니다. 테란전 역시나 3승 1패로 매우 좋은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1라운드의 결승전의 3킬, 네, 이런 것들이 박영우 선수에게는 상당히 임팩트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박영우 선수에게 훨씬 더 힘이 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결승전 조성주를 잡았던 것까지 합치면 올 시즌 프로리그에서 4승 1패 이상의 기록을 가져가고 있고 꺾었던 선수는 이정훈, 조성주, 이영호, 그리고 패배했던 선수는 바로 회전목마에서 김도욱 선수인데 그 안 좋았던 기억 뭐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매치업 회전목마에서 한희석 대 박영우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시에 STOE 한희석입니다. 6시에 SK텔레콤 T1 박영우. 영 화이팅. 그 응원 피켓 뒤가 더 궁금하네요. 저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신 있게. 네. 여성분이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 어 그럼요. 네, 그런 건 전혀. 저는 그럼 뭐 여성분이라고 궁금하다고 한 건가요? 그랬던 것 같네요. 네, 네. 그런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절대 아니라. 회전 네. 목마라는 이 전장 자체에 뭐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고요. 네. 포토스가 대놓고 출전하진 않아도 일단 테란과 저그의 출전 빈도가 상당히 높고요. 터로에게 좀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전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하는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테란과 저그예요. 선수가 보고 싶습니다. 파팅. GSL에서 준우승을 하고 GG 챔피언이라고 써줬던 원희석 선수. 그렇죠. 지난주에 또 프로리그 놀러 왔었잖아요. 아, 그랬었죠. 네. 최성훈 선수랑 함께. 그리고 계속해서 건설 로봇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가스 올리는 한희석. 시비가스 일단은 사신 빌드입니다. 사신 더블 빌드. 한마당 내려가고 있는 박영우. 박영이요? 박영우. 네. 방영이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하여튼 잘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 그럼요. 네, 해외 대회에서도 그렇고 해외 대회에서 물론 우승한 건 아니지만 뭐 처음 출전한 것 치고는 상당히 좋은 성적 거두고 있고요. 네. 네. 아마 해외 팬들에게도 많은 좀 방영호 선수를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죠. 네. 아쉬움도 물론 남았겠죠. 그렇죠. 어떻게 출전하는 대회마다 다 우승하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는 선수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네, 있으면 재미없겠죠. 그렇죠. 출전하는 대회마다 다 우승을 해버리면 뒤에 있는 선수들이 무슨 재미로 하겠습니까? 그런 영웅을 좀 기대하잖아요. 고인규에서는 내심 기대는 하죠. 네. 네. 누구나 다 기대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그 모든 선수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절대 강자는 지금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 팬들도 이야기가 다 다르거든요. 뭐 스타크래프트 2의 가장 큰 재미는 절대 강자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스타크래프트 2의 약점은 절대 강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 양분돼서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나누고 네. 있습니다. 네. 강점이자 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스타 1은 있었는데 네. 뭐 지나갔으니까. 아. 네. 스타트는 되게 미련을 많이 가지시나 봐요. 네. 스타트는 없는 첫사랑 얘기하시려고 아니죠. 네. 네. 스타트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절대 강자가 없다는 것 자체가 더 좀 재미 요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자신이 상대 본진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스레치 한 기만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더블링 네 기가 맞았습니다. 한 기 잡았습니다. 더블링. 지금 한 기에서
6개까지 뽑아줬고요. 좀 분발해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하위 팀에 좀 쳐져 있는 팀들이 네. 한희석 선수가 이럴 때 박영우를 잡아내게 되면 진짜 분위기가 완전 또 반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파싱 컨트롤은 좋았습니다. 시작은 좋아요. 대병 투기. 아 이렇게 뒤죽박죽되고 막 진흙탕되고 막 이런 그림들이 박진감 넘치잖아요. 네. 아 그럼요. 네, 물론 뭐 팀의 입장과 뭐 차이는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조금 더 힘을 내는 STOE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대장차 투기. 트리플. 트리플 먼저 가져갑니다. 네. 워낙 또 박영호 선수가 투베이스 체제에서 뭐 바퀴까지 가는 플레이도 네. 아. 일벌레 아, 저글링은 14개 찍어줬습니다. 네. 발업이 되는 타이밍. 그러니까 추가적인 펌핑되는 저 애벌레에서 거기서 이제 일벌레를 찍느냐 저글링을 찍느냐에 따라서 또 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 타이밍에는 발업이 되기 때문에 본진으로 떠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아 사실 네, 나오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타이밍입니다. 네, 시야가 아예 없어요. 네. 화염차 자, 두기로 화염차. 이거를 만약에 정신을 딴 데 두고 있거나 딴 시선을 보고 있으면 화염차도 잡힐 수가 있어. 아, 화염차 화염차 뒤로 빠져줍니다. 여기서 자. 바로 닫을 수 있을까요? 문을 들어오죠, 아, 닫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1렬이라서 데미지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오 빠져주면서 정글링을 잡아주고 있는데 한희석 아 진짜 잘 막았는데요. 네 이거 화염차 두 개 중에 한 개만 잡혀서도 제가 난리 날 뻔했거든요. 이야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일벌레를 어차피 찍었는데 네 자 한희석이 저 위에 있는 건설 로봇만 잘 컨트롤 해주면은 엄청 잘 막은 거예요. 네 이거 잘 뺐네요. 건설 로봇 4개 잡혔고 저글링은 16개 잡혔습니다. 네 그 저글링들이 올라온 거 말고 추가 저글링들이 안마당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건설 로봇이 빠져 있었어요. 네. 네 한희석 선수의 추가적인 컨트롤이 진짜 좋았습니다. 당황할 수 있었는데 저글링을 네. 좁은 공간으로 유도해서 데미지를 모두 입혔었던 한희석입니다. 화염차가 나가다가 봤기 때문에 역동작에 걸린 상태였는데 네. 진짜 컨트롤 좋았네요. 역동작, 이 화염차의 네. 역동작. 네, 나가다가 바로 유턴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후에 박영호 선수 2차 올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트리플을 값비싼 정찰을 냈어요, 박영호 선수가. 네. 저글링 거의 두 줄 가까이 던져서 트리플을 확인했어요. 이후에 바링링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맹독 네. 중동지. 네, 올인인 것 같네요. 바퀴. 일단 찍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이른 시간에 본인의 트리플을 들킨 한희석 선수인데 대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것만 보고 안심하면 안 돼요. 한 번에 공격을 맞게 되면 테란이 안심을 하게 됩니다. 네. 아, 이거 부화장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데요. 공항연구소 두 동 지어졌고요. 아 이거 당할 수 있겠는데요. 공항연구소도 올라갔고 벙커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은 바링링이라서 네. 바퀴라면 리페하면 조금 버티겠지만 아니면 벙커를 한번 또 지었다. 이게 한번 잘 막았으면 그냥 스캔을 써보는 게 괜찮아요. 스캔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동안 또 반응도 달고 있었고 변경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 바퀴 봤습니다. 바퀴 봤습니다. 바퀴 굉장히 늦게 봤어요. 한희석. 네, 네 너무 늦게 봤어요. 벙커 뒤쪽에 하나 더 지워주고 있고요. 더 무서운 게 있거든요. 맹독충을 맹독충을 하지 마. 아 화염차 화염차 끼워서 밖에서 남지 않습니다. 한희석 굉장히 불편하죠. 아하 맹독충으로 벤트 중일 땐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안 죽어요, 화염차에 잘. 벙커 터졌고 네. 해병도 3기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아, 막기 진짜 어렵네요, 이거. 네. 이래서 한번 막았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 박영호 선수의 준비가 좋았습니다. 맹독충이 불곰에 대부분 들이받긴 했지만 바퀴 숫자가 전혀 줄질 않았습니다. 네, 뒤에 맹독충 더 변신이 되어 있고 와, 바퀴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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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테크노! 지지지지! 박영우가 승리하면서 SK텔레콤 T1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1차 올인과 2차 올인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뭐가 좋았느냐?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쌓임새가 너무 좋았고요. 이런 것들을 한두 번의 보솜씨가 아닌 박영우 선수의 아주 깔끔한 한판 승이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한희석 선수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대 저글링 초반에 힘을 주었던 걸 너무나도 깔끔하게 막아냈거든요. 아, 또 올인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부화장까지 두 번째 부화장까지 확인하다 보니까 아 운영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너무 놓고 있었다가 박영호 선수의 한 방의 경기가 그냥 바로 끝나버리고 말았네요. 아 되게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잘 막았거든요 저글링은. 박영우는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의도한 대로 경기가 잘 흘러갔고 또 너무 길지 않은 시간대에 본인의 올 시즌 프로리그 7번째 승리를 기록했으니까요. 네, 박영호 선수는 진짜 그 국내 대회, 해외 대회 할 것 없이 경험도 쌓고 커리어까지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왜 스캔을 안 쓰냐면 상대방의 실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한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지게로봇을 떨구지 않는다면 나중에 저글링을 한번 막아내긴 했지만 힘싸움에 가서 내가 질 것 같다. 이런 불안함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앞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스캔을 뿌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스캔을 뿌리는 테란들을 보면 다 잘하는 테란입니다. 조성주나 이런 선수 보면은 스캔을 쉬지 않고 때려요. 그렇죠. 최대한 정찰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근데 자신에 대한 실력에 그런 확신들이 없으면 스캔을 안 때려요. 네. 이제 세 번째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난지에서 이원표 대 김지성.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는 조난지에서 테란 대 저그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졌었습니다. 네, 저그의 전략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두 번 다시 나오기는 힘든 전략이긴 했거든요. 과연 김지성은 어떤 전략을 또 오히려 반대로 들고 나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세 번째 세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